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캐스트는 바로 뭐냐면 3월 학력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캐스트 찍었는데 현재 이걸 찍는 날짜는 2월 28일이고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3월 1일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겠고 뭐 어떤 친구는 3월 5일날 볼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이제 학평 전에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2월달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제 3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물론 3월 학평을 잘 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 같이 잘 볼 수는 없잖아 항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1월달부터 공부해서 현재까지 막 달려왔을 건데 어떤 친구는 되게 빠르게 왔을 거고 어떤 친구는 되게 천천히 왔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봐봐. 이게 지금 1번이 뭐냐? 현재 여러분의 상황인 거야. 어떤 친구는 자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가 쭉 달려왔죠? 여기까지 왔어요. 쭉 우리 누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월을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야. 내가 화학1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죠. 자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4단원이 거의 완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요. 뭐 이런 친구는 당연히 뭐 야심차게 막 따라오는 N수생이라던가 아니면 또는 어떤 친구 뭐 작년도 강좌를 통해서 이미 뭐 개념을 본 적도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봤다는 건 공부를 해도 꽤 빠른 속도로 한다는 건 꽤나 잘하는 친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요때까지 지금 완강이 되진 않을 수 있어. 그럼 어떤 친구는 어때? 또 다른 친구는 어떠냐면 이럴 수 있겠죠. 요까지 왔는데 현재 상황인 거야. 네. 3단원까지 간 거야. 요까지만 지금 진도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수업이? 개념이. 알겠죠? 자, 또 한 친구가 있겠죠? 자, 또 한 친구는 어떤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늦게 왔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 알겠죠? 그래도 고3이니까 이 친구는 2단원까지만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이 3월에 뭘 해야 될까? 자, 24일이 시험이잖아. 첫 번째 고3 돼서 보는 시험이니까 뭐 화학만 하는 건 아니라 다른 과탐 여러분 이거 보는 영상에서 화학 안 선택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국어도 해야죠 또는 영어도 해야죠 수학도 해야죠 과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택 여지가 없어 이미 정해져 있죠. 아,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될까? 기출 푸셔야 돼. 기출 당연히 푸셔야 되겠고 다음에 EBS 수능 특강 같은 걸 싹 풀어가면서 계속 문제풀이에 대한 점검을 하겠지. 뻔한 거야, 그죠? 그런데 A라는 친구는 알아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B 유형과 C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친구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이럴 건데, 야 이게 여기 전범위 시험이니까 이 전범위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아직 3단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아, 요 기간 동안 빨리 4단원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 당연히,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4단원을 빨리 나가서 시험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험 보기 전에 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엄청 빠르게 해서 3, 4단원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3단원까지는 나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면 공부 똑같이 열심히 해요. A도 열심히, B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잖아. 다른 과목은 잘해도 이 과목은 안 될 수가 있고 또는 2학년 때 화학을 엄청 열심히 잘해서 내신도 되게 좋고 화학을 잘 알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늦게 시작했다거나 2학년 때 내신 했는데 머릿속에서 다 증발하신 거죠. 다 날아간 거야. 그럼 거의 뭐 처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A의 화학 공부하는 역량과 B라는 친구의 역량, C라는 친구의 역량은 좀 달라요, 사실은요. 그치? 이 친구는 왜 진도가 느릴까? 라는 거야. 다른 과목도 할 게 훨씬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과탐을 공부하는 능력이 아직 스킬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거야. 공부도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무조건 진도가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기마다의 그 스피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좀 느린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두 달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이유였든 간에 자, 앞으로 한 3주 정도 좀 남았을 때 여기서 요거 간다는 건 가능 불가능? 거의 무리수예요,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3단원까지 가는 건 가능하냐? 나는 이것도 반대란 말이야. 아시겠죠? 왜요? 왜? 이 친구도 묻고 싶죠? 그럼 과연 1단원과 2단원은 잘 돼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나는 90%라고 봅니다. 난 개념 했는데 안 시험 보면 완전 다른 상황이 오거든요. 오케이? 뻔해.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3단원 했을 때 4단원에서 약간의 메이저 문항도 좀 있는데 과연 이 친구도 확인해 줘야 돼. 1단원과 3단원까지의 과연 개념이 잘 돼 있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냐? 아, 내가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진도가 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수능시험이 아니야. 그쵸? 생각을 해봐라. 어떤 게 좋을까요? 막 서둘러서 4단원까지 끝냈어요. 근데 시험 봤더니 32점 나왔어. 오케이? 그런데 자, 요까지만 공부했어. 4단원을 아예 모르겠어. 4단원 다 틀리고 1, 2, 3단원에서 양적 계산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이해됐어? 그러면 둘 중 어느 게 더 잘한 거야? 후자가 더 잘한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한 유형에 대해서는 나는 다 맞춘다는 거니까 이 학습법 자체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구나. 지금까지 한 것처럼 4단원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진도를 막 치고 나갔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막 치고 나간단 말이야. 4단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4단원만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시험 봤을 때 결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뭘 어느 걸 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하냐면 1, 2, 3단원에 대해서 역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당연히 기출을 푸셔야 되겠고 1, 2, 3단원에 대해서 EBS 수능특강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2단원까지야? 그럼 1단원과 2단원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이 친구의 똑같은 23일날 첫 번째 고3 모의고사를 보는 목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1컷이 얼마냐 관심이 있겠지만 이 친구는 관심 가지 마. 내가 푼 문제가 다 맞았나가 중요한 거야.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해당하는 15문항 중에 양적 계산 빼고 나는 다 맞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마찬가지죠. 자, 1단원, 2단원, 10문항 있어. 물론 3, 4단원 다 틀리진 않겠지. 그런데 여기서 1, 2단원 중에서 양적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 그 말은 이 뒤로는 2단원의 내용을, 개념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는. 그렇게 해도 나중에 빈 구멍이 생기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급, 진도에 조급해하지 말자. 가던 길을 가는 거고 가던 길이 어때야 돼? 완성되면서 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기 스스로 판단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연동된 건데 화학원의 출제 유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과탐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자, 20문항 나오는데 20문항 중에 정말 단순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개념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개 정도 나와. 10문항. 10문항이라는 건 정말 단순 개념이라 읽으면 딱 1번에 5번, 읽으면 3번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단순 개념이라도 약간의 계산은 해줘야 되고 약간의 판별을 해줘야 돼, 문제에서 자료 분석을. 근데 자료가 매우 쉽겠죠,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연히 킬러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상위권에 도약을 한다. 좋은 점수가 나와 안 나와의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모든 과탐은 자료 분석 능력을 요구합니다. 과학 시험이 아니라 과학 탐구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탐구라는 건 뭐겠어요? 이 자료가 뭔지 알잖아. 당연히 표예요. 또는 그래프예요. 화학이니까 실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실험에 대한 설계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자료가 분석이 돼야 돼.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어보죠. 야, 넌 개념은 되어 있니? 그러면 다 개념은 됐대요.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개념과 내가 얘기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문제는. 봐봐. 자, 3월에 시험 봤어. 우리 화학원 공부 좀 했으니까 알겠죠? 자,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대.
근데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 그 친구가 과연 이온화제가 뭔지 모르나요? 이온화제 뭔지 모르는 사람 들어봐. 화학원 선택했을 때. 뭔진 알아.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온화제 그래프를 못 그리나? 아니야. 이것도 그릴 줄 알아. 그런데 틀린 거야. 왜? 자료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거야. XYZ가 있는데 걔가 누군지 못 알아낸 거예요. 그게 틀리는 거야. 또는 pH랑 POH가 나왔어. 4단원에서 틀렸어. 이거 틀린 친구는 과연 걔는 pH 모르는 애입니까? 아니거든요. pH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고 POH 다 알아. 뭔지도 KW도 알아. 그런데 표가 나왔을 때 틀린 거죠. 그림이 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는 그건 아 나는 개념은 있는데 아 이거 여기 실수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개념이라는 건 여기까지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거야.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온화 에너지, 좀 전에 이온화 에너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지금 이 개념 수업 때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 누가 이거를 이렇게 내겠습니까? 누가 Y축에다가 이걸 주겠어요? 그럼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이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온화 에너지를 이쪽에다가 얹히는 순간 이쪽 유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둘째 이온화 에너지네? 그러면 이쪽인 거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가 Y축이 원자 번호가 아닌 거야. Y축이 원자 번호를 원자 반지름인 거야.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얘가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지. 그 친구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친구도 이거를 전부 다 여기서부터 쫙 개념 한번 훑어. 훑는다는 건 이것만 하는 거야. 정말 쉬운 것만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개념 없고 그 다음에 심화한데 심화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또다시 결국 개념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걔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나와요. 그렇게 안 하려면, 알겠죠? 자, 내가 현재 진도가 비록 2단원까지밖에 안 나갔어. 그럼 2단원까지에 대한 2단원이 자료 분석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1단원 양론. 양적 계산 빼더라도 양론이 있거든. 1단원이 약하면 화학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원, 2단원밖에 안 나갔다. 그럼 1단원, 2단원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다 맞춘다는 각오로 문제를 푸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킬러는 3월학평에서의 킬러는 전범위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킬러 단원의 공부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가능한 얘기니까 일단 뭐 일명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아니면 공부를 조금 잘 안 했던 친구들은 뭐 양적 계산 문제와 중화반응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게 맞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또 염두에 두냐면 3월 학평 끝나고 얘기해 줄 건데 미리 머릿속에 또는 여러분의 다이어리 같은데 계획이 서 있어야 돼. 왜냐면 봐라. 지금 쌤이 아까 1월부터 얘기했었죠? 1월부터 쭉 왔었어요. 2월. 야, 열심히 한 거 알아. 그치? 인정할게. 자, 열심히 쫙 달려왔어.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 근데 여기가 3월 학평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3월이야. 3월 학평. 됐죠? 쭉 간단 말이죠. 그러면 자 4월 지나면 그 다음 몇 월이니? 5월이야. 됐나요? 여기 뭐가 있죠 여러분? 중간고사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고3 기준이겠죠. 네,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큰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의미를 두는 친구들이 있겠죠. 일명 수시에 신경을 쓰는 친구고 아니면 나는 정시파야. 중간고사 필요 없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거에 맞게 학습 계획이 요까지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고사에서 모든 이제 뭐 대시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현강의 수업이 휴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가 멈춰버리게 되거든. 근데 멈출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멈춰도 어느 단락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때까지 나는 뭘 어디까지는 해놓고 가겠다. 그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 3월 학평 끝나면 바로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두 주 지나면 바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서 3월, 지금 3월 들어가는 입구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아, 4월 첫 번째 주 또는 4월 두 번째 주까지 나는 아, 6주가 있네? 6주 동안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그 중에 그냥 3월 학평이 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흘러가야 돼. 자기의 공부의 흐름이 3월 학평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또한 아까 얘기한 이제 1, 2, 3, 4단원은 다 신경 쓴 친구들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화학원에서 지금 1단원, 2단원밖에 안 됐는데 내신 대비를 한다면 뭐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고, 수시를 안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보다 빡세게. 그죠? 이때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 어떤 시간일까? 아, 여러분이 스스로 예전에는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개념이 튼실하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단원에서, 2단원에서 50문제를 풀었어. 50문제 금방 풀거든요. 50문제 풀었어? 야, 그런데 20개 틀렸네? 그럼 개념을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야. 그럼 문제 푸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시간만 갖다 버리거든. 근데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고, 아, 유형을 익히고 기출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50문제 푸는데 시간도 짧게 걸릴 거고, 또한 50문제 풀었을 때 한 세네 개밖에 안 틀릴 수 있잖아. 그럼 틀린 문제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공부가 효율적으로 가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자, 자기만의 물론 학습의 루틴이 있겠으나 이 중간고사까지 바라보는 계획을 요 정도 시점에서는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사문학평은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정답률이, 아, 이건 몇 프로야? 이건 몇 프로?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문학평에는 전범위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4단원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쉬워도 정답률이 안 좋아. 왜? 그것까지 아직 안 배웠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내가 풀었을 때 내가 배운 걸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 7번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아, 수능 빼면 6번이 있는데, 모든 시험은요, 누가 실수하지 않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막 빨리 풀지 마시고요. 어디서 화학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 그건 양적 계산과 중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문학평은 양적 계산 중화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그다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첫 페이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발 첫 페이지 눈으로 풀지 마시고 모든 시험지에 조건 확인해 가면서 푸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수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신학기 들어가서 이제 바쁘겠지만 모의고사 신경 쓰시고 계획성 있게 딱 틀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이 사물학평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